만약 실제 57세인 그는 신천하기가 몇 살일까요? 기아의 건강 체력 건강 나이는 43세. 실제 나이보다 13살 정도 적게 나오셨고요. 상당히 좋으세요. 40대 초반으로 나온 신천하기에 어깨에 더욱 힘이 들어간 남자. 이 모든 게 호리병한 약초물 덕분일까요? 내가 기계 저 별로 믿지는 않지만 13년이 그래도 젊다고 나오니까 기분은 좋구만. 유럽이신 거 아니에요? 유럽이신 거 아니에요? 아이, 아까 그 유연성이랑 한번 해봐 한번. 이게 뭐야 이게? 이게 지금 유연성이라고 몸이라고 갖고 있어? 젊은 사람이. 붙잖아. 그게 붙어요? 붙잖아. 이렇게만. 건강 상태를 확인한 남자가 마음속 가득 자신감을 채웁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아씨, 고쳤는데 그러네. 도로 한복판에 갑자기 멈춰버린 그의 차.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아까 연기 나는 데가 이건 나고 저기 녹아버렸고 여기도 나는 것 같고. 그의 건강을 질투한 것인지 고장난 곳은 한두 곳이 아닙니다. 견인차를 기다리는 사이 그가 또 낫과 포대자루 들고 어디론가 향합니다. 이렇게 잠깐 틈이라도 나면 약초 채취에 열을 올리는 남자. 이것이 아스피린 만드는 건데 이 버드나무, 야생 버드나무요. 이거 갖다가 좀 이거 말려서 끓여먹기도 하고 효소 담으면 머리 아프고 잠 안 오고 신경 막 아플 때 먹으면 아주 좋아. 이게 진통이 돼버려요. 전화위복이 되어버린 상황. 갑자기 멈춰선 차로 인해 좋은 약초를 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차야, 견인차 오겠지. 그러면 그동안에 한 시간 동안 멍하니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 이제. 과연 이 야생 버드나무는 그의 손에서 어떤 영향으로 다시 탄생할까요? 도로 바로 옆에도 약초가 숨어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아, 이건 이제 칙순, 칙덩굴. 이것도 이제 아주 노화 방지, 젊게 해줘, 이게. 건조시켜 보리차처럼 마실 물로 끓여 먹기도 하고 가루를 내어 먹기도 좋은 칙순을 발견했습니다. 야가 어떻게 생명력이 좋은지 진짜 이거 싹 없어져도 이 칙덩굴, 쑥, 이거 야들은 살아날 것 같아, 그냥. 이거 와, 온통 칙이야.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저 무성한 잡초로 보일 수 있는 칙덩굴. 하지만 약초를 알아본 그의 눈썰미 덕에 누군가를 위한 좋은 약으로 쓰이게 됐습니다. 우리로 뭉친 강호의 남녀들이여 사랑에 울고 웃고 의리에 목숨 걸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자랑스러워하네.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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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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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산에 산을 맛을 쓸세.
인생 짧기만 한데 언제 다시 만나리. 랄라랄라랄라 랄라랄라랄라 랄라랄라랄라랄라. 내가 진짜 비밀이 하나가 있어. 건강하게 사는 보관비도 좋고 무술도 좋는데 그것보다 스트레스 안 받고 내 마음대로 창공을 다루면서 사는 거예요. 건강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최고인 요즘. 하지만 건강은 몸에만 해당되는 단어가 아닙니다. 몸과 마음 모두가 아무 탈 없이 튼튼해야 건강이란 단어를 쓸 수 있는 것인데요.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건강의 비법을 전수하는 그날까지 그의 호기가 계속되기를 바랍니다.